네, 고졸도 아니고 중졸에서 작년에 2300억 매출을 하신 준호웨어 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회장님보다 그냥 대표님이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네네. 네네. 나이 많은 것 같고 좀 불편하니까 저는 강윤선 대표입니다. 네, 저 대표님에 대해서 12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제가 준호웨어 12년째 고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서요. 물론 네. 이제 이 머리는 제가 일본 갔다가 자른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머리가 별로였어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한국에서 1등이죠?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네. 작년에 한 2300억 했고 대단하십니다. 네. 매출이 많으면 이익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 이런 자신감 쪼그라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 돈 벌었다 이렇게 해봤자 단편적으로 지식을 얻어봤자 쓸모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진짜 20살 때 뭐 했고 25살 때 뭐 했고 30 때 뭐 했고 내가 이런 의사결정들을 딱딱딱딱 내려서 됐다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들을 때 저는 되게 많이 영감도 받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딱 들으면 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구나. 제가 자르는 원장님이 거의 준호웨어에서 탑급으로 알고 있어요. 탑이죠. 우연장님. 아, 네. 지금도 탑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그분이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당신은 엄청 성공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해주셨던 말들 중에 하나가 매달 책을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서 준호웨어 대표님을 언젠간 만나뵙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분은 자수성가다. 왜냐하면은 금수저나 이미 타고나길 그 재벌 3세나 이런 분들은 아랫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직원들에게 매달 한 권씩 책을 읽게끔 반음으로 하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의 성장을 간절히 바라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몇 년째 짝사랑을 하다가 오늘 만나뵙게 됐습니다. 10대 때는 어떠셨나요? 17살 때 미용을 시작했어요. 머리를 만지고 예쁘게 준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용실을 되게 많이 다녔어. 옛날에 깻잎머리라고 해서 깻잎머리. 깻잎머리를 하면서 다른 애들 다른 거 할 때 200원만 있으면 미용실 다니고 그랬는데 70년대, 80년대 네, 초반. 그렇죠. 그렇죠. 이쯤이죠. 나이가 들면 숫자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가꾸는 걸 주면서 미용실을 다녔는데 상업학교를 다녔거든요. 주산 그런 거 옛날에 제가 상급도 따고 그래서 앞으로 경리를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을 예쁘게 해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미용실을 어느 날 갔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맡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보따리를 안 맡겨주는 거야. 여기는 보따리 받아주는 데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인색하게? 인색하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저 보따리를 맡겨주면 저 고객이 또 올 텐데 이제 안 오겠구나 그쵸.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는 미용을 시작을 한 게 17살부터 미용기술학교로 들어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46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22살 때 82년도에 오픈을 해서 17살 때부터 22살까지 네. 이제 미용 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신 거죠? 그렇죠. 일단. 기술을 배우고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미용도 취업을 할 것이냐 오픈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취업을 잠깐 했어요. 디자이너로 네. 했는데 내가 오픈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왔는지 내가 꿈꾸던 게 있었어요. 항상 이런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픈을 해야 되겠다. 내가 꿈꾸는 미용실을 차려야 되겠다. 그 시작을 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무리하게 오픈을 했죠. 돈도 굉장히 없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때 당시 한 50만 원? 그것밖에 없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이었었어요. 집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돈 벌어서 보증금을 줄 테니 나를 믿고 이 가게를 줘라. 그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안 된다고 보냈는데 그렇죠. 21살이니까. 22살.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어쩐지 너 믿음직스럽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일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자를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네네. 자신 있더라고요. 근데 일수 이자가 100만 원을 빌리면 하루에 13,000 원씩 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통용이 되는 시대가 있어요. 돈이 귀한 시대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했죠. 그러고 나서 50만 원을 가지고 매장을 사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17살 때부터 22살까지 미용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건 낫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나요? 뭐 이거는 좀 다르게 내가 했다. 고객의 심리를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고객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나도 여자잖아요. 네네. 근데 고객님 늦게 머리하러 와요. 옛날에 새벽 6시 오는 고객도 있고 11시에 오는 고객도 있어요. 네네. 고객이 밤 11시에 오면 12시쯤 일이 끝난다고. 그럼 고객이 혼자 가잖아요. 네네. 그 어두운 길을. 그럼 저는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버스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무사히 가라고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감동 주는 일?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대표님께서 최고의 장점이 공감성이 일단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보따리 그 사건도 보면서 나라면 안 저랬을 텐데, 이렇게 해서 상대를 기쁘게 했을 텐데, 이런 감정이라거나 방금 말했던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는 거, 제가 직접 많이 서비스를 받아봤어요. 네. 코로나 때 진짜 철저하게 그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전사에다가 몇 개죠? 코로나 때는 한 150개, 140개였는데 지금은 한 170개 되죠. 그 전지점에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딱 갔을 때 방역이 좀 과하게 철저한데? 와, 이런 아이디어, 이런 배려를 어떻게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고객이 위험해서 안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맞아요. 우리는 뭐예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위험한데 다른 데 다 못 가더라도 준호 위험하지 않아, 우리 준호 가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자. 그러려면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되지? 고객한테 안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거에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지겨울 정도로. 소독, 뭐 닦는 거, 용품 쓰는 거, 결국 우리가 앞으로 팔을 걸 안심 서비스를 팔아야 된다. 우리 구성원들이 그걸 이겨낸 것 같아요. 신문에도 한번 좀 났어요. 준호의 그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네. 코로나를 좀 쉽게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다들 업계가 안 좋았겠네요. 아, 우리도 그냥 고객님이 어느 날은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명동 같은 데는 뭐 더 안 오죠. 중요한 거는 고객이 왜 안 오냐는 거지. 그거 말면 되잖아요. 결국은 불안한 거야.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고객들이 아, 그만해, 그만해. 아, 뭐 이런 그만해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너무 좋다. 그만 서비스 좀 줘. 네. 그만 배려해줘. 네. 거의 이 수준. 그런 게 대박나는 거거든요. 우리 구성원들이, 준호맨들이 그런 이야기들은 들게끔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가면은 진짜 먹을 거 많이 주거든요. 과하게 줘. 3년간 못 먹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빚을 져서 81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잘 됐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50만 원 가지고 갔는데 손님이 처음에는 하루에 9천 원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홍보를 해야 되겠다. 나갔어요. 성신여대가 있어요. 성신여대 아는 동생이 또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 동네에 다니면서 여기 머리 제일 잘하는 준호야가 어딨냐고 제가 계속 물어보고 다녔어요. 잘 모르는데 저기 새로 하나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손님이 없어. 아니 머리 정말 잘하는데 손님이 몰라주는 거야. 와, 대박이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시기 했고, 처음에 경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진짜 천재적인 방법이네요. 80년도 초반에는 네, 천재적이었죠. 진짜 혁신적인 방법인데요. 간절했어요. 가난하니까 결핍도 있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때 당시 1층에 미용실이 막 많은데 우리 2층에 크게 한 거야. 그때만 해도 그게 큰 미용실이었거든요. 2층에는 사람들이 미용실에 올라오는 문화가 없었어요. 2층에까지 올라오게 해야지 되고, 그런 모든 거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솜씨를 뽐내야 되는데 손님도 오지 않고, 플랑카드도 엄청나게 크게 걸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더라도 저희가 웬만진 머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밖에는 없었어요. 고객님이 한 분 한 분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네네. 만족하고 가셔서 또 오시고 또 오시면서 준호가 좀 많이 성장이 됐죠. 그 이후에는 승승장구 아니면 위기가 있었나요? 구성원하고의 갈등은 있죠. 그럼 이때가 22살에 창업을 하고 잘 풀리기 시작했네요. 네, 잘 풀렸죠. 예. 그러면 한 20대 중반에는 뭐, 그러니까 이제 20대 중반 다 되고 영업이 잘 되니까 그 동네만 5개를 했어요. 성신여대 쪽? 네, 그쪽에서만 5개를 했어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 청담 압구정이 이제 되게 미용 트렌드를 주도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여대였다고. 네, 여대. 네. 도남동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마케팅이라든가 네. 뭐 알려야 돼, 뭐 브랜드를 이런 거보다는 일단 외장 하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디자이너들도 또 승급을 시켜야 되잖아. 옛날에는 네네네. 미용 헤어 디자이너도 돈 가지고 이렇게 스카웃을 해왔을 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처음에 미용의 최초로 아마 제가 준호에서 성장시켜서 디자이너를 만든 거예요. 아, 그게 처음으로 도입했구나.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디자이너를 구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미용실이 우리한테 맞는 기술, 서비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올려야 되겠다. 손님은 없지만 그런 애들은 가르쳐서 올리지만 실력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키워서 디자이너를 시킨 게 아마 거의 최초일 수도 있고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한 얘기가, 나는 인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 리더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우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인턴이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맞아. 지금 리더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강남역 스퀘어점. 네네네. 스퀘어점. 네. 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원장님이에요. 준호는 오래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매장을 10년 이상 있습니다. 맞아, 로얄티 맞아. 있는 구성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도 결국은 인턴이었거든요. 그쵸, 지금 리더 됐잖아요. 그 저는 항상 그래요. 인턴이 입사할 때도 저는 얘기해요. 나는 너를 인턴을 구한 게 아니다. 미래의 리더를 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걸 배워야 되고 어떤 걸 배워서 리더가 돼야 된다. 그냥 입사할 때부터 인턴이 아니라는 거지. 훈련을 하는 거지, 그죠? 연습을 해서 프로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언장 모임이 있었어요. 인턴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갔냐 그랬더니 청소시켰다고 나갔대요. 기술 배우러 왔지 청소하러 왔냐고. 그래서 화가 난다면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영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청소잖아요. 그죠? 네. 청소를 모르고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인턴한테 청소를 가르치는 거는 경영에 이런 것도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소다. 이거를 가르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청소부터 하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턴들은 기술만 이게 전부라고 그러는데 리더가 되는 데는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사람하고 관계, 거래처와 관계 이런 관계를 내가 배우러 간다고 생각을 했다면 인턴으로 갔을 때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청소 그거 시켰다고 나가면 빨리 나가주는 게 좋죠. 그것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줘요. 가르치려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러네. 인턴 때도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 청소는 왜 중요한지. 청소를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제가. 저도 준호 10년 넘게 다니면서 스태프분들이랑 한 20, 30명 정도 얘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머리 감겨줄 때 계속 물어봐요. 이 준호야가 왜 이건지, 왜 아카데미가 이렇게 하는지, 얘네들의 마인드나 어떻게 뽑히는 건지 다 물어보는데. 근데 일단 결과값이 너무 좋으니까. 우현 선생님 지금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거의 떼돈 벌지. 아, 말하면 그런가? 많이 벌지. 아, 그냥 저는 다 뭐 대충 아니까 대단하시고. 우현 선생님 밑에 이제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진짜 많이 벌어요. 스태프들이 항상 바뀌잖아요, 2년마다. 저는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도 못 버티면은 무슨 일을 하겠냐? 그리고 사실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저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년을 버티면은 사실 물론 2년간은 되게 힘들죠. 막 주말도 막 없을 수도 있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저녁에 끝나고. 그렇지만 2년을 버텨냈을 때 전문 기술이 생기니까 굶어죽을 일은 없잖아요. 기술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결국 그걸 버텨낸 애들은 또 다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이 커뮤니티도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버텨낸 애들은 다 저는 되게 훌륭했어요. 항상 또 홍보대사 같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하셨다. 그러면 서른 살 때는 뭐 하셨어요? 미용실 오픈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하나 차리는데 뭐 한 5년, 두 개 차리는데 뭐 10년 가까이가 있다면 서른 좀 중반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대입구도 나가고 명동도 나가고 지역을 확장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을 여기에서 리더를 해서 배출을 시켰죠. 배출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경영의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시스템은 못 속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걸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때가 그럼 89년도인데 이때 어떻게 경영적인 걸 배우셨어요? 책을 우연히 좀 많이 보기도 했지만 공부하러 조금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같은데 학벌 없어도 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좀 많이 받았어요. 컨설팅도 받으면서 기업의 형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거를 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브랜드화 되고 막 이런 꿈을 그때도 많이 좀 꾸어가지고 예를 들어 CI 작업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한테 CI 작업을 해서 그때 당시 3천만 원을 줬거든요. 진짜요? 예. CI, 예. BI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회사 로고. 그렇죠, 그렇죠. 예. 브랜딩 디자인 작업을 예. 맡기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시대에도 사실 3천만 원이면 되게 비싼 편이에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저는 항상 일을 시킬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일단 많이 제가 배우기도 하고 실수가 좀 덜해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짓던 뭐를 하든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비싸서 못하든 하든 가서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와요. 그래서 일단 만나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문 또 엄청난 게 있어요. 건물을 질 때도 민현식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하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 분들 내가 찾아가면 그분이 우리 거를 설계도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시지만 세계의 디자인도 가르쳐주셔요. 그래서 같이 여행 가기도 하고 저는 좀 1등하고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내가 인류가 되는 냄새라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원규 형님이랑도 일도 하고 유튜브 최강 그때 당시에 의자도 필립스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용 의자를 만들었어요. 갖다 놨는데 너무 불편해. 때려 부시고 싶은 의자지만 아주 그냥
수입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한 의자를 너를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봤죠. 불편해야 고객이 뭐 회전이 잘 된다나 재밌는 얘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디자인틱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트렌디하시다. 이때가 89년도였고 30대 중반이 됐을 때. 네네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회사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럼 우리의 로고체도 있어야지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가는 방향도 다 있어야 되고 회사 방향 결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미션을 정했다면 비전도 정하고 또 밸류도 정하고 이걸 우리끼리 다 만들어가지고 미용실이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 정말 훌륭한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다 벤치마킹을 했죠. 그대로 다 실현을 해보고 우리가 또 바꿨죠. 우리와 맞게 이렇게 하면서 준호가 시스템과 교육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경영적인 걸 배우려고 할 때는 찾아가신 건가요? 찾아갔죠.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롤 모델을 설정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는 그 준호가 시작할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섰어요. 맞아요. 일본 가서 내가 놀란 게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때 생각한 거 있어요. 야, 내가 건물을 지으면은 멋있게 져야 돼. 이게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일본 시마 미용실이라는 데가 내가 원하는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그 미용실을 너무 가서 그 사람 이사 온 줄 알 거야. 오픈만 하면 다 아는 거야. 근데 거기에 십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일본만 110번 갔다 와가지고 어떤 게 내가 좋았지? 이게 모르면 또 비행기를 타고 또 가는 거야. 하루 만에 올 때도 있고요. 거의 약간 미치신 상태네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너는 주위에서 네가 하는 일은 미쳤다고 몇 번 든지 물어봐요. 안 들었다 그러면 너 아직 멀었어 그래. 우리 엄마가 제일 나한테 한 얘기가 넌 미용이 미쳤고 직원이 미쳤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넌 주위에서 몇 번 든지 그래요. 안 들었다 그러면 그거 들을 때까지 해봐. 내가 이래요. 넌 고객에 미쳤어. 그래야 고객이 많아. 와 근데 이미 90년도에 체계가 잡혔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네요. 그때부터 시스템을 만든 게 지금까지 변화는 하지만 그 기본이 그게 여태까지 밑바탕에 있어서 준호가 멀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원이 막 100명 넘어가고 하면은 뭐 여기서부터는 뭐 위기는 없으셨나요? 위기가 있죠. 한 번 딱 있었죠. 50몇 명이었을 때 저는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88올림픽 뭐 하면서 스트라이크가 유명했어. 그러니까 파업. 파업. 조건을 안 들어주면 일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몰랐죠. 너무 사랑해하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느 모임이나 간신하나 충신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가 일로 오더라고. 내일 아마 디데이가 터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문을 닫든지 얘네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런데 저는 문을 닫고 싶었어요. 닫아도 또 시작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하고 못 들어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딱 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만 했어도 다 들어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참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샷다를 닫아버렸어요. 아 진짜? 네 그럼요. 남편하고 상의를 했죠. 둘이 일하는 거야. 다 나간 거야. 그중에 충신들도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있었어요. 그때. 한 명이요? 근데 샷다를 쫙 내렸어. 내렸는데 얘네들 의외가 온 거야. 내가 아 그거 해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때 놀래고 지금까지 우리 구성원제 저한테 안 되들러요. 저 여자는 대들은 문 닫았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되들고 근데 그때부터 너무 충격적이다. 그때 문화로 온 거야. 그게 또 그렇게. 와, 진짜 멋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이런 경우 너무 많이 1,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네. 한 명이 정치질을 벌여. 근데 걔가 뭐 불만이 있었으면 한 번을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거 한 번도 말 안 하고 혼자 꿍꿍꿍꿍 하면서 정치질 시작하고 인지 이러면은 저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평생 볼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불만 있으면 한번 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혼자 오해하지 말고 얘기를 해라. 뭐든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 수 없으면 없어 얘기하는데 너 혼자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문화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0년 넘은 직원 600명이나 있어요. 30년 같이 있었던 사람도 좀 있죠. 그 이분들 중에 어쨌든 회계하고 이제 빌었군요. 몇 명. 회계하고 빌었고 다시 했어요. 쉽게 용서 안 했지 내가 일부러. 막 용서는 하고 내일부터 돈 벌고 싶은데 이게 돈이 얼마야 막 이랬는데 야 이거 큰 거를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하나의 계기가 되면 새로운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참았거든요. 근데 워낙 직원들이 계속 용서를 그리고 내가 닫으면 지네가 샷다를 열고 막 이래서 다 같이 열심히 잘했어요. 그 우리를 뭐 보내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멋있으시다. 나도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까지는 다 좋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2000년대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또 프랜차이즈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미용업계가 지각변화가 막 일어나는 게 프랜차이즈를 막 일어나기 시작한 그쵸, 거예요. 그쵸. 막 새로운 브랜드들이 막 나타나고 네. 남자 원장들도 막 나타나서 네네네. 막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명동 같은 데가 다 빠졌죠. 유명한 미용실들은. 근데 저는 유명한 미용실들 빠진 데 들어갔어요. 저는 알거든요. 썩어도 준치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명동에 싹 빠졌을 때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 망하러 들어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명동이라는 곳의 메카에 또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미용실을 여러 개 차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좀 하라. 엄청나게 찾아왔죠. 저한테. 근데 저는 프랜차이즈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랜차이즈 하는 분은 모든 돈을 바쳐서 여기 와서 그쵸. 이걸 할 때는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기대도 많고.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구성원 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넘고 로얄티 있고 검증된 직원들하고 함께 같이 파트너십을 갖자. 그게 시작한 게 지금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공연 프랜차이즈이지만 그걸 하는 대상이 일반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까 봐 저 10년 차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저는 저 내부 기밀을 많이 들었으니까 프랜차이즈는 그냥 모르는 사람을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준호웨어 같은 경우에 느낌상 직영점과 프랜차이즈의 약간 중간 단계? 파트너십을 같이 갖는 거죠. 준호웨어에서 이미 입증되고 신뢰도가 있고 오래 일한 사람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직영점이랑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장점을 배합을 해서 하니까 이거 원장님들도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자기 사업체처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기 사업이기도 하고요. 윈윈을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게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따로 있잖아요. 또 현장에서 해줘야 되는 기능이 플러스가 되면서 장점으로 많이 서로 하고 어떤 애는 18년 만에 오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거는 딱 신뢰라는 두 글자 하나예요. 기다려도 되고 빨리 해도 되고 힘들어도 하게 하고 이러한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우리는 다 서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준호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저는 신뢰, 뭐 자부심, 성장 이런 키워드가 우리 준호하고 맞는 것 같아요. 유셀 프라이드. 고객한테는 우리가 프라이드를 판다고 아름다워지면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슬로건이라면 우리 내부의 슬로건은 성장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모든 게 다 신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시스템과 그리고 직영과 프랜차이즈를 섞은 시스템으로 본질은 좋으면서 성장을 해나간 거죠. 프랜차이즈만 하면 사실 관리가 아예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죠. 우리가 자극을 주잖아요. 반응 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반응 거리가 짧아요. 뭐 하자 그러면 네 그러고 와요. 반응 근데 프랜차이즈 이게 느릴 수도 있잖아. 아, 그쵸, 그쵸. 반발할 수도 있고. 네. 우리 이게 빨라요. 뭘 합시다. 일이 빠르니까 나쁜 것도 제거할 수도 있고 좋은 거는 더 업그레이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없는 에너지 낭비가 많이 없는 거죠. 신뢰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자청실을 만나서 좀 아니까 그래도 야, 자청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뭐 하는데? 아마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이런 신뢰성이라는 건 일을 빨리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생산성도 높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싶어요. 원장님들만 지금 몇 명이야? 170명? 직원들만 3,000명이 넘어가는데 3,500명이죠 저희가. 와, 그럼 170명 단톡방이 있는 건가요? 있죠. 단톡방 있죠. 아, 거기서 이제 딱 공지를 내리시는 거죠? 공지는 또 네이버 카페 거기도 있지만 카톡방에서는 즐거운 얘기도 많이 나누죠. 명언도 날리고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면 응원 메시지도 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거 막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아, 170명이 우리가 하는 일들 다 보죠.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는 전사의 직원들한테 저는 보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뭐 이미 다 전파해놓으셨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미용업계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2000년도에 유행하던 데들이 지금은 되게 많이 위세가 위축이 됐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미용업계가 되게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구나. 또 원장님들이 다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렇죠. 아티스트들도 많고 또 자기가 독립했을 때의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준호웨어가 혼자 유일하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가요? 차별점이 뭔가 일단은 교육의 힘인 것 같아요. 교육을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DNA가 있어요. 준호에는 학교 졸업하면서 왔잖아요. 오면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킨 게 이렇게 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이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 MZ세대들이 뭐 어렵다. 세 가지 요가 있대잖아요. 왜요? 제가요? 뭐가요? 저는 그런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MZ세대하고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요즘 MZ세대라고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질문을 하는 순간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문을 안 해서 못했어. 뭘요? 그러면 이거다라는 걸 너무 해주고 싶어.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건 좀 틀리거든요. 준호는 이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변화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가 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물으르듯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빨간 물에는 쓰고 파란 물에는 가고 에스컬레이터 가면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준우가 이렇게 되는 건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 매뉴얼이어야 되나 이게 다는 아니지만 흐름처럼 이렇게 따라가요. 이게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40년 전부터 교육에 대한 거에 대한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또 그러면서 선배들이 롤모델 되는 친구들이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인 것 같아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준호 잘해요 그러면 혼란스럽지가 않아서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비전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아,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좋아. 근데 또 우리 구성원 하나는요. 사람 사랑하는데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총량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이 많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걸 만약에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다 공감을 하고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요. 누가 얘기를 하면 너나 해라 막 이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추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호가 다른 데도 훌륭한 데가 많겠지만 준호는 준호만의 톡톡한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꿈과 비전을 보는 거죠. 꿈과 비전이 없는 게 가장 사막 아닐까요? 그거는? 그게 없는데 누가 움직이겠어요? 저도 이 나이가 돼도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데. 근데 진짜 준호 회원은 비전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되고 제가 봤던 그 우현 선생님 제자들 예, 보면은 예, 예. 딴 지점 가서 가자마자 한 이분들이 에이스로 성장하면서 5,600 이상씩 벌어가더라고요. 그건요. 기본으로 벌어야들 많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프로가 그 정도 벌어야 돼. 위에 롤모델들도 보면은 우현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지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 보면은 이게 너무 닮아가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서로 가르쳐요. 경영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멘토 멘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네. 안 배운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이유가 그죠. 근데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그죠? 맛있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런 거예요. 가르치면 사람은 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자극을 줘서 배우게 하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못하는 친구한테 케이크 가르치면 케이크를 만들듯이 저희는 그러한 걸 서로 성장시키는 멘토 멘티 시스템이 문화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죠. 어느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가 멘토 멘티 시스템은 최고의 경영 시스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안 배우려고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게 가장 문제죠. 저도 회사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진짜 이 두 가지를 도입을 하면은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완벽까지 뭐죠? 성장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자극을 받아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 욕망을 잘 건드리지 내가. 네, 그럼 오늘은 준호웨어 강윤선 대표님의 일생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네. 미용업을 시작했고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 사업하려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 무조건 이 영상을 링크를 따서 너 이것만 무조건 세 번 봐. 이제 이거를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기대보다 훨씬 좋았어서 이걸 보시는 많은 창업가분들 특히 여성 창업가분들에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수성과 끝판왕 2030 부자 3대장 2030에서 가장 자수성가로 성공한 아, 3명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큰 분 아, 진짜요? 네, 모셨습니다. 김한균 대표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을 벌었다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10대 때 뭐 했고 20대 때 뭐 했고 30대 뭐 했고 결국에 2019년도에 기업 가치가 2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모든 부자들이나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다 각자의 고민, 고충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청님이 편하게 카톡으로 유튜브에 한번 나와주세요 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주제가 되게 무겁네요. 원래 유튜브가 네. 낚은 다음에 아, 이제 말하세요. 10대 시절 이때 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너무 식상하잖아요. 요즘에 막 그런 게.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한번 카톡으로 사진 보내준 적 있는데 펌으로 가는 해가 한번 사진 보내주면서 나 여기서 옛날에 학창 시절 보냈었다. 부유한 10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활발하거나 그런 성격도 아니었고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명진 대표님도 자꾸 그 오프닝에 옛날 사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꿈에도 나올까봐 막 지금 가끔 꿈에도 나오거든요. 밤에 카톡하다가 자면은
저도 그런 막 흑역사가 있을 정도로 진짜 잘 관리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꿈에 대해서 막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래희망 꿈 이런 걸 쓰는 칸에 제가 잘 모르겠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꿈이 없으면 개 땡땡이에요. 꿈이 없으면 개새끼.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음 아직 없음 썼더니 꿈이 없는 사람은 개새끼예요. 그러니까 빨리 꿈을 만들어 이런 피드백을 받고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10대 때 오히려 그런 꿈을 고민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걸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거든요. 피자 배달하고 숯불 같은 거 떼고 고3 수능 끝나자마자 집을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냥 가난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대 때의 기억은. 근데 타투가 있어요. 저희 막내가 돼지띠예요. 첫째가 원숭이띠, 둘째가 양띠, 첫째가 용띠, 와이프가 닭띠 이래가지고. 근데 대표님은 약간 피터팬 같은 사람이다? 처음에 보고서 약간 양아치인가? 아 진짜? 화려한 패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좀 막 빨간 거 좋아하고 좀. 이 사람은 대체 뭘까? 그게 첫인상이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10대 때 한창 그런 거에 민감한 그럴 시기에 뭘 사달라고도 집에도 말도 못하고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MT 같은 것도 거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수업 마치고 일가기 바빴으니까. 저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았죠. 10대 때. 지금도 돈 벌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 걱정 없이 무언가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엄마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조금 이제 그런 시기를 보냈다 보니까 패션 아이템이라든가 마음껏 한번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살부터 28살까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사업을 하게 됐는지. 되게 내향적이시잖아요. 약간 아티스트적인 게 있고. 돈이 없어서의 열등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의 열등감? 또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다 보니까 운동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체육이나 이런 거에서도 잘 못해서 모든 삶의 어떤 열등감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게 엄청 되게 중요했고 체육 시간에 제가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체육 시간 끝나고 막 클렌징을 가지고 화장품을 쓰고 씻고 닦고 하는 것들에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나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화장품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에 들어가면서 독립을 조금 빨리 시작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나요? 특별한 게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개념이 저는 돈 개념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되게 값져지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훨씬 큰데 20대 초반에 내가 빨리 원하는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되고 실수도 빨리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와 근데 나는 10대 때부터 화장품이란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내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어디? 그냥 이제 길거리에 있는 로드샵. 화장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를 직업적인 목표로 삼고 처음에 화학과를 갔어요. 왜냐면 몰랐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아 그냥 화장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화학과가 뭔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화학과를 가가지고 한 학기를 하고 군대를 갔죠. 저는 나와가지고 내가 이 화학과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들어서 다시 이제 복학하는 시점에 화장품이 저한테 운명인 게 저희 학교에 화장품과 관련된 미용과가 생긴 거예요. 부전공으로 미용을 공부하게 돼요. 학교를 쭉 이제 풀로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배달 일을 하면은 제가 아까 시간 개념 돈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시간당 그때 최저임금이 2,300 얼마였어요. 배달을 하면요 위험 직군에 속하다 보니까 시급이 한 5,6천 원 정도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지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저 배달 일밖에 없었어요. 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야 오토바이 할 때가 22살. 네 22살 때부터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가지고 뭐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했더니 가족을 새긴 거예요. 하니까. 가족을 새긴 거예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은 배달을 했어요. 학창 시절에 했던 어떤 공부들로 내가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과외를 했어요. 과외가 시간당 급여는 제일 셌겠죠.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비정기적인 거. 배달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급여가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 열심히 사셨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00원을 받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 에피소드가 이력서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화장품 가게를. 근데 모든 화장품 매장에서 거절당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라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남자라서 막 까맣고 막. 그때는 또 여자들만 남자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올리브 형의 뭐 남자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거의 20년 전쯤 되니까. 2006년인 거죠? 맞아요. 네. 2006-7년 정도 되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두드렸었어요. 근데 저를 받아준 곳이 딱 한 곳 있었는데 온통 핑크 색깔인 매장에서 특이한데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브랜드는 아니고. 에뛰드 하우스. 에뛰드죠. 네, 그래서 분홍색 앞치마를 입고 화장품 사러 여학생 들이
들어오면 네. 어서오세요 공주님 에뛰드하우스입니다.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왕자님 에뛰드하우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 했어요. 매장에서만 거의 2-3년을 일을 했어요. 2-3년이요? 네. 그거 완전 전문가가 됐겠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직군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매장에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그럼. 화장품이 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들한테 CS 응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 이런 대박이다. 매뉴얼 부분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 아르바이트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에피소드 하나가 과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루는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랑 엄마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학생은 어 선생님 이러면서 저를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고 저 역시도 반갑게 했는데 그걸 본 어머니는 또 색안경이 좀 쓰여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지. 그 뒤로 시대에. 바로 그걸 그만두던가 과외를 이제 그만두던가 둘 중에 제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고민이 많이 됐죠. 1시간을 하면 내가 매장에서 10시간을 일한 거랑 그쵸. 동일한 어떤 페이가 생기는데 근데 좀 더 멀리 봤을 때 분명히 화장품을 붙들고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과외를 적었죠. 근데 그 타이밍부터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남자 스위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스위티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전 여기서 진짜 브랜딩이라는 것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에뛰드에서 주는 분홍색의 달콤한 상상이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스위티라고 부르고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에 사는 공모전에 나가게 돼서 대학교 3학년 때 조기 취업을 좀 하게 돼요.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인턴으로 들어가서 계약직까지 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아모레퍼시픽 안에 에뛰드 하우스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아모레퍼시픽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다양한 브랜드 계열사들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은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어요. 이제 졸업을 바로 하게 됐고 아둥바둥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잘하는 걸 찾기 위한 어떤 절실함과 열등감이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등감이란 단어가 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더 많이 부딪히고 남들보다 덜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일단 10대 때 꿈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압박받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없죠. 저는 여기서 좀 좋았던 거는 배달 알바도 하고 에뛰드 하우스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러니까 일 자체를 많이 경험한 거 화장품에서 이제 까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좀 들이댄 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기본기 그러니까 저희도 직원들 오면은 애들이 마음이 급해요.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저는 이별 상담으로 7년 가까이 그것만 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맞아. 인간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가 되니까 책을 써도 이제 1등이 되는 거고 책을 써서 상대방한테 마케팅을 하는 게 마음을 얻는 방법이잖아. 이별 상담이랑 똑같아요. 구조가 상대방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해서 너 이거 봐 이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살만해 라는 걸 보여줬을 때 이제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너무 조급하니까 이 기본기를 쌓을 생각을 못하는데 에뛰드하우스에서 2-3년을 이걸 기본기를 쌓으면서 시야가 완벽해진 거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잘 모르는 영역인데 욕심이 되게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하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가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할 때는 이만큼 할 줄 아는 걸 저 혼자 착각해요.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승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마 저도 해당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경제 조건, 신체 조건 뭐 타고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늘 제가 있었어서 그래서 그걸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습관이나 뭐 운동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만들 수밖에 없던 게 열등감이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잘 왔고 20대 때 만들어진 생활 습관들이나 어떤 패턴들이 지금까지도 와 있는 거죠. 억지로 만들었죠.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습관들이 저한테는 타고난 것처럼 천성처럼 바뀌게 된 어떤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런 열등감들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라고 말씀해주신 그 표현이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니까 인정하면 배우잖아요. 대표님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 꾸준한 거. 제주도에서 되게 한적하게 한 2-3년 사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서울로 독서 모임을 6년 하시지 않았어요? 트래벌이? 아 4년 했는데요. 네. 그 사이에 상해에 살았어요. 중간에 중국에. 오셨잖아요. 그 독서 모임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상해에서 하러 왔죠. 와, 책을 진짜. 보러 왔다 갔다 했죠. 예.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느낀 게 그거 한다고 돈이 내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냥. 보통 사업가들이 자기 객관 안 되고 머리가 크면은 내가 하루면은 얼마 버는데 이거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철인 3종 경기 사진 나올 텐데 맨날 하시니까 아 원래 운동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어렸을 땐 되게 왜소하고 오히려 이제 좀 더 비만에 가까운 뭐 성형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정말 이제 다이어트만 한 케이스거든요. 체육관도 운영하고 체육관도 운영하시고 몸도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기본기 꾸준함.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갔어요. 가서 일을 하다가 무슨 직군으로 가신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이었죠 당연히. 그게 이제 2009년 정도 제가 27살 때 회사에서 사실 안정적인 삶이라는 표현들이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직장이 안정적일 수 있지? 그쵸. 세상에 안정적
안정적인 게 과연 있을까요? 길거리 걸어다니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은 지금 세상이 됐는데 이게 꼭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은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꿈은 없었지. 어디 회사에 입사하는 게 꿈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과정이라는 생각도 물론 당연히 있었고 여기서 딱 배우고 말자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상품 기획을 하는데 이걸 내가 직접 팔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커머스라는 개념들이 그때 막 생겼어요. 그렇죠. 오프라인 이런 매장 비즈니스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제가 이때 되게 부족했던 게 영어였거든요. 이 중간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다가 그룹폰이라고 회사 아세요? 네네네. 쿠팡의 전신 같은 거. 초기 멤버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뷰티 MD 직군 내가 어떤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제품을 만드는 건 어떻게 했는지 알겠고 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과정이 뭐가 있을까? 그때만 해도 택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패킹이 필요한지 이런 걸 전혀 모를 때니까 그룹폰 코리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제가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로 가게 돼요. 농축산물 이런 거 있죠. 감자 뭐 강원도 특산품들 원래 그룹폰이라는 서비스가 공동구매라는 개념으로 지역의 식당들을 여러 명이 모여서 할인받는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영업하러 가신 거예요? 영업도 했고요. 원래는 에디터로 갔어요. 이커머스를 구축하는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혼자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나한테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돈 받으면서 그치, 내가 그치.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단순하게 이론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실무의 다음날 바로바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제가 가겠습니다. 영업 가서 따올 테니까 인센티브 저한테 주세요. 거기서 딱 6개월 일을 해요. 그 이유는 화장품에서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커머스를 배우고 싶어서 이 회사로 이제 와서 일을 했지만 화장품의 히읗자도 볼 수가 없는 환경에 내가 놓여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다행히 뷰티 블로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파워 블로그 엠블럼까지 받을 정도로 그루밍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일을 좀 병행을 했는데 유일하게 화장품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게 제가 블로그에다가 화장품 후기 쓰고 리뷰 쓰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직장에 대한 책임감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블로그가 조금 소홀하게 되고 화장품이랑 제가 지내는 시간이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또 환경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퇴사를 하고 잠깐 화장품 회사에 가는데 전처럼 재미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걸 또 해야 되고 배움에 목마른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나왔는데 막상 다시 취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7, 8 사이인 것 같아요. 아직 젊네요. 김한균 대표님이 약간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요? 유명해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니까 패션이 막 거의 GD처럼 하고 다니시거든요. 같이 GD랑 비교하면 또 저 욕먹습니다. 네, 바로 띄워주세요. 다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김한균 대표는 대체 어떻게 성공한 거야?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딱 보면 이 사람은 분석력이 좋고 이렇게 해서 됐겠구나. 제 유일하게 약간 이해가 안 가. 저는 이거 들었을 때는 완벽한 게 세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에뛰드에서 기본기 쌓고 아몰에 가서 보고 그룹폰 가서 상세 페이지랑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으로 했고 블로그로 블로그 마케팅이나 컨텐츠 발행에 대해서 이해를 해놨고 이미 다 준비가 됐네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몇백만짜리 페이지도 막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블로그라는 것 때문에 무언가 일을 할 때 좋은 상품은 진짜 기본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트래픽을 낼 수 있느냐 어떤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당연한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에 진짜 현업에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굴렀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래서 화장품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돈 된다길래 OEM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였네. 특히 지금이어도 대단한 커리어인데 그 창업이 몇 년도죠?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거의 개사기 기술들을 다 갖고 딱 들어가니까 개사기 갈비. 갈비. 이게 웃으시면은 지금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꿈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하면 저는 오히려 저희 아이들한테도 뭐 참 꿈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없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몰라서 없는 거지 진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이 꿈과 직업이란 걸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직업이란 거는 수단인 거? 과정인 거? 꿈이라는 거는 조금 더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이면은 인생이 재미있을까 싶어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꿈? 막 이라고 하면 마흔에는 어느 정도 회사를 더 안정화시키고 저는 배우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보면은 웹드라마 같은 거 출연도 하죠. 카메오로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어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이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 언젠가 진짜 복리처럼 다 한 번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지만 제가 그때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따박따박 제 날짜에 돈이 들어와야만 했어요. 학자금, 대출 이자부터 학비 모으는 것까지도 그 날짜에 필요하니까. 프랜차이즈의 큰 곳에서 일을 하면은 이런 거 밀릴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일을 했는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인사 교육 시스템, 고객 응대 매뉴얼. 피자헛에서? 네. 어. 그러면 벨을 누르고 헬멧을 벗고 내 얼굴을 확인시키고 안녕하세요 피자헛 홈서버 김한균입니다. 주문하신 피자가 뭐 슈퍼슈프림 골드리치 라지 어. 맞으세요? 아직도 이걸 외우고 있는데 그게 매뉴얼인 거죠? 네 매뉴얼인 거예요. 와 대박이다. 내가 배달하는 일을 초반에는 되게 창피했어요. 배달을 갔는데 막 아는 집이야. 친구네 집이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막 있는데 어, 나는 거기에 피자 배달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어. 배우지도 못했을 건데 너무 멋있다. 어. 오히려 그런 대기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은 배워가면서 했고 밤에 제가 3시간이 딱 시간이 비었어요. 네. 대리운전도 하고 숯불 피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숯불만 전문적으로 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뒤에서 계속 그것만 하는구나. 어, 제가 손이 엄청 거칠어요. 상처도 엄청 많고 숱이 튀어서 디었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배달하다가 넘어진 경우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쪽에 상처가 엄청 손에 많은데 3시간이 딱 비어서 요 3시간을 잠자기보다는 몸을 아끼지 말자라는 마음에 오. 최대한 바꿀 수 있는 걸 다 바꿨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냥 하는 일은 없고 그 안에 배울 건 다 있는데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어, 난 평생 할 거 아니니까 대충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편의점 알바를 했으면 저는 선입선출 재고관리 이런 거에 완전 뛰어난 전문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를 일을 하더라도 진짜 FM처럼 정석으로 좀 공부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 해서 죄송한데 이거 다 역행자에도 저도 이렇게 써놔가지고. 아 진짜? 네. 알바하면서 이렇게 사고하라고.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책도 읽고 아니면 응대하는 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아 그게 진짜 그냥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네. 창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아 기본기를 계속? 그 창업을 하게 된 배경도 마지막 회사를 나와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펙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시는 내가 대기업에 막 서류 합격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딱 창업을 하고 나서 모든 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창업한 지 14년이 됐는데 적자를 한 번 내지 않았고 투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어. 지금도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을 정도로 200만 원을 들고 창업을 했는데 그때가 퍼퍼레서핀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때는 이제 완이라는 남자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완 이것도 그냥 제가 블로그 닉네임이 완소균이었으니까 컨실러를 첫 아이템으로 했다 보니까 점 있는 데만 이렇게 찍어요. 200만 원 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제 디자인도 할 줄 알고 상품 기획도 할 줄 알고 블로그나 카페 이런 마케팅도 직접 다 했고 사무실이 요거 딱 반만 했거든요. 처음 사무실이 한 구석에서는 택배 싸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품을 어떻게 생산한 거예요?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기존에 화장품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공장분들도 많이 아, 알고 있으니까 어, 그냥 해서 가서 부탁을 드렸죠. 아, 막 5천 개, 만 개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님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하는데 500개만 좀 만들어주세요. 뭐 원가는 비싸더라도 화장품 사업을 막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고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요. 맞아, 맞아, 맞아. 사정사정해서 1000개 이렇게 만들어서 초기에 시작을 했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만드는 재고에도 불구하고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게 매출로 충당이 안 되니까 아까 했던 그 아르바이트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창업하고 한 1, 2년 정도는 계속 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불파워블로거에다가 이런 이커머스 기술들도 있는데 쉽지 않았네요. 초반에 제가 창업하면서 딱 포기한 게 뭐였냐면 블로그였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 걸 소개해야 되는데 내 블로그에서는 내가 광고비를 받고 이런 브랜드를 소개하는 거 그게 좀 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그러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냥 블로그를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블로그가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과감히 좀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초기 제품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엉성해요. 서서히 이제 올라가게 됐죠. 대박이 난 건 아니고 남자 화장품은 그냥 망했어요. 근데 블로그를 활용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 한계가. 어,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면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들어와서 보니까 아 몇만 개씩 팔리겠구나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교훈을 세게 한번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한 거.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다시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애기들 베이비 오일을
블로그를 처음에 만들었고 어떤 카페라든가 막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조금 조금씩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품을 150개, 200개 정도인가 만들고 요만한 50ml 샘플을 한 500개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샘플 마케팅이 되게 의미가 있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유기농, 뭐 에코라는 그런 개념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이렇게 오픈해서 했던 게 운이 좀 좋았었죠. 그때도 10대들의 화장품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파파 레시피라는 것도 되게 혁신적인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운이 좋았어요. TV에서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아빠 육아 방송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면서 아기가 4명이 맞아요. 나는 그냥 아빠가 육아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좀 당연했거든요. 육아와 관련된 그런 채널들에서 인터뷰도 되게 많이 오고 잡지에 막 애기들이랑 같이 막 나올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막 마케팅 비용 없이 마케팅이 막 되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유와 그리고 남자가 화장품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또 인지도가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 파파레시피가 몇 년도에 창업하신 거죠? 2011년도 7월 31일에 제가 코스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브랜드로 처음에 남자 화장품을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파레시피라는 브랜드도 남자 거 이거 진짜 망해가고 있는 게 막 너무 보이니까 이걸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때 28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29이 되는 해죠. 그럼 이때 아기가 있었어요 이미? 12년 2월생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제 중학교 입학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9이신데 중학생 아들이 있으십니다. 딸. 중학생 관심, 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 뭐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은 진짜 꾸준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운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근데 포기하는 시점에 나한테 운이 찾아오니까 운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무언가 쭉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운이랑 맞닿는 포인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2019년도에 거의 기업가치가 2조까지 올라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국내에서 연매출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는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그 정도 하다가 2017, 18, 19년도에 사드가 한번 터졌어요. 네네네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쫄보예요. 찝찝한 거,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겁이 좀 있는 편이에요. 수출을 하려면 필요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놨는데 전 사업이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외교가 문제가 생기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허가 안 받은 화장품들 막 이렇게 우리 화장품이 허가가 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사드가 터졌는데 다른 화장품들은 거의 이제 막히고 여기가 통과가 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린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약간 운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환경에 맞는 조건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저는 그 운을 잡는 것과 못 잡는 거에 가장 큰 어떤 키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중국 파트너분들을 만나서 진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거의 7년,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초기 단계부터 막 대박이 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 시기를 거치면서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해로 이사를 갔어요. 중국에서 매출이 이만큼 나는데 매출이 500억, 막 1000억, 2000억 막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매출이? 했는데 와. 누가 사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이사를 가서 이제 주변을 다 둘러보면은 어딜 가나 우리 제품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제가 한 건 진짜 없어요. 파트너분들이 일을 잘해 주셨구나. 예, 파트너분들이 너무 잘해 주셨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것도 운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운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딱 명진을 딱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일이 좋은 사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쵸. 수많은 사기를 당했어요. 아, 계속 레벨업해서 이제 시행착오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실력이네. 운이라니까요. 아 근데 특징이 되게 댕댕이 같은 매력이 있어요. 리트리버 같은. 아 진짜? 나 도베르만 같은데. 아 기억이 나는 게 언제죠? 그 1년 8개월 전인가? 저희 둘이 막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지금도 사실 안 친해. 아 그래? 나 간다. 근데 1년 8개월 전에 그 제주도 혼자 갔어요. 그냥. 근데 갑자기 DM으로 커피를 먹자는 거야. 이 제주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으시고 사업도 저보다 레벨이 높고 한가하신가? 만났어. 되게 친절하시다고 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호감을 사는. 아니다. 아, 소문은 되게 안 좋으시구나. 아 그래? 소문이 안 좋아? 아니야. 박진호지 그거. 박진호 너 진짜
약간 마이웨이가 있으시잖아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다 왜 남들한테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번 살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되게 남 탓하기 바쁘거든요. 어떤 문제의 이유들을 바깥에서 자꾸 찾아요. 나만 바뀌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갈 길 가거든요. 주변에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래도 회사 대표가 찢어진 청바지에 샌들 신고 다니냐. 저 미팅 자리도 이렇게 가요. 대기업 임원분들 만날 때도 그렇고. 가끔은 욕먹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욕먹죠. 뒤에서 욕하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방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좋으면 그냥 해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네,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내가 핸드폰 번호를 진짜 자주 바꾸잖아. 1년이 지나면 핸드폰에 한 5, 6천 명이 저장이 돼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막상 전화할 사람이 없어. 핸드폰 번호를 바꿔요. 0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내 인간관계가 줄어들 것 같지만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져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200명 남짓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김한균으로 대해주고, 전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커졌으니까. 명진이도 내가 되게 작은 회사였으면 아마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뭔가 이야기하고,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시기를 보냈어요. 왜냐면 2019년도에 정말 피크를 딱 찍고 회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안 될 때 보면 매일 연락하던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랑 더 매일 만나고 연락하고 있고, 제가 연락하면 연락을 잘 안 받기도 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고 했던 사람들이랑 더 많이 가까워지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운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에 오는 직원들도 그렇고, 내가 지나가다 스쳐가는 인연들도 그렇고, 만났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된 건 진짜 인연이야. 그래서 그 인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19년도에 기업 가치 2조까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떨어졌죠. 네,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 뭐 인생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너무 굴곡이 심해요, 저는.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한 것 같아.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2019년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어떤 시기였지만 저는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성장한 이 성장통을 제가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한 탓에 여러 가지들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요 2019년 전 단계에는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해요.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에서 향장학이라는 거를 제가 석사를 했어요. 향수,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2년 6개월짜리 정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배운 게 유의미하셨어요? 유의미했죠. 가서 만난 업계분들, 새로운 어떤 화장품에 대한 진짜 지식들,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또 공부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화장품을 더 깊이 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화장품과 관련된 자격증도 더 많이 공부하고 따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화장품을 좋아하는 덕후가 아니라 경영자 김한균을 저한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 또 이제 마이웨이 그런 걸 이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도 이제 좀 있었지만, 아 내가 배워야 될 게 경영이구나라는 생각에 2년 6개월짜리 중국의 MBA를 가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2년을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되게 공부를 좋아하시네요. 책도 좋아하시고.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 늙기 싫거든요. 아이들이랑도 이렇게 있으면, 와 아빠가 되게 젊다 이 얘기 들을 때가 세상에서 기분 제일 좋아요. 맞아, 그냥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결혼하고 애기 낳고 본인이 남자에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빠가 되고 딱 아저씨가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젊고 싶은 게 아마 죽을 때까지 배우고 책을 읽고 뭔가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뭐 중앙대도 가고 상해에 있는 대학원도 가고. 예, 중국에 있는 장강상학원이라는 MBA 과정을 이제 다니면서, 그 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알리바바 마윈 회장님이 그 학교를 또 졸업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찾아보다가 학비가 1년에 거의 한 3억 정도 했어요. 아 비싸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1년에 나한테 3억이 지금 당장 돈으로 있다고 미래에 이 가치가 있을까? 근데 내가 여기를 정말 잘 공부해서 학위도 가지고 있고 편하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거든요. 그런 시기들을 이제 계속 보내왔죠. 그러면서 이때도 가장 그 힘들었던 거를 극복을 많이 했던 게, 이렇게 배우고 책을 읽고 운동을 미친 듯이 했어요. 이때 철인 3종을 처음 시작했어요. 19년부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았고, 달리기를 하자니 이제는 달리기도 나의 몸에 적응이 돼가지고 달리면서도 일 생각이 나고, 자전거를 타니까 더 앉아있어서 또 막 하루에 막 100km씩 타고 그랬거든요. 요즘 자전거 타잖아. 네네네. 같이 한번 자전거 타자. 이런 게 ADHD인거잖아요 그죠? 일부러 한번 해봤는데 재미없네. 여기는 되게 재밌게 나오고 싶어. 아 나 너무 진지한 캐릭터가 돼가지고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게 저희가 듀에슬론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그 순간 힘든 순간만이라도 아 너무 힘들어 이 생각에 내가 일 생각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이게 익숙해지니까 아 철인삼종을 해보자 해서 이제 수영을 배워서 한 두 달 정도 만에 한강을 건너요. 정말 아직도 그 운동을 할 때만큼은 힘들어서 내가 힐링이 되고 업무적인 리커버리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체력도 생기면서 끈기도 생기고 회복 탄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 그냥 어 그랬어 이러고 뭐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될 것도 알고 오히려 멘탈적으로도 되게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몸에 이제 더 많이 안착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8월인데 지금 요즘은 어떤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제가 하는 모든 업무가 조직 문화라는 거에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뭐 업무들을 지금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그 사진. 16,000평 정도 땅에 뮤지엄과 이런 숙박과 이런 것들을 어버브 그라운드라는 공간을 만드는데 엄청난 또 예산과 시간 벌써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해외 나오는 약간 건축상 받는 것 같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멋있던데 진짜. 그게 목표기도 하고요. 제가 머물다 간 곳에 되게 의미 있는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제주도에 그런 걸 하나 꼭 만들어 보자.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건강한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마흔 이후에는 정말 연기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엑스트라부터 막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1시간, 2시간짜리 영화 안에서 내가 다양한 역할로 지내볼 수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연기라는 직업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쪽에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이 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인생 이야기부터 정말 쓸데없는 잡담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편 거의 레전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어떠셨나요? 힘들었어요, 조금. 제가 그렇게 막 진지한 캐릭터는 또 아닌데 위트 있게 제가 뭔가 준비도 하고 막 이랬는데 딱 봤는데 아, 또 진지하네? 이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제 꿈이거든요, 이 실버 버튼. 한번 그때 상담했었잖아. 기억 안 나지? 아이, 나죠. 기억나? 당연하죠. 그래서 제 집무실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되게 진심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고마워하고 그런 동생이라서 오히려 편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어떤 지위와 안에서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제가 그걸 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인터뷰였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이 좀 풀어보고 또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 이야기니까 이게 만약 책 리뷰하거나 뭔가 어떤 주제가 있었으면은 제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인생 이야기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도 배울 점을 찾으니까 약간 진지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다음에 또 한번 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한번 그때는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켈리체 회장님이 내신 이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을 토대로 7가지 습관, 루틴 이런 방법론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아.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켈리체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청님이 엄청 싫어하는 켈리체입니다. 저도 엄청 싫어하는 자청님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완전히 반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하십시오. 반박하기엔 약간 너무 러블리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저는 켈리체 회장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끌어당기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켈리체 회장님이 쓴 세 권의 책을 다 읽었고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이 책도 이제 훑어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따라서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한 7가지 정도가 너무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 아 이건 좀 해봐야겠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체 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화. 이거 약간 사이비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시각화해 그래서 점심에 1억을 줍는다 이런 것도 시각화해요? 그럼 시각화가 정확히 뭔지 누가 1억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는 시각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그 일이 흐른다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왜냐면 복권도 사야지 당첨이 되듯이 뭔가를 봐야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이미 상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번 모습이야 이상적인 건. 근데 그 사이에 우여곡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내는 나를 보는 것들이 저는 인생을 연습해보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만약에 테니스로 예를 들면은 테니스 오늘 경기를 나가 그럼 거기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베스트 샷을 상상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시각화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갑자기 세계대회 나가서
나가서 우승한다 이런 거는 시각화가 아닌 거네요. 제가 테니스 선수고 어느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내 목표고 상 받는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가려면 분명히 나한테 개인적인 일도 생기고 부상도 생기고 바람도 역방향으로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봐요. 결국은 내가 행복이 목적이지 이 우승이 목적이 아니야. 우승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우승할 수 있는 강도의 연습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승을 하지 않고 넘버2만 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치는 넘버2였을 수도 있죠. 시각화를 해서 막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을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좀 더 훨씬 수월하겠네요. 저는 이제 진화심리학이랑 진화론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망상적인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제가 그거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시각화랑 끌어당김을 하면서 행동까지 가니까 메타인지력이 높아지면서 딱 좋은 지식만 딱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전 조금 당황했습니다. 시각화 이거 제일 공격할 포인트가 많았는데 듣기만 해도 좋은 거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저도 내일부터 무조건 한번 해봐야겠다. 조금만 제가 더 붙여볼게요. 제가 불어를 잘 모를 때 프랑스계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 첫 미팅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불어도 더 못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패션을 전공했었고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광고회사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시락 대기업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진짜 잘해서 기획실 직원이랑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회장님도 만나게 됐는데 첫 미팅을 할 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시간 전에 일찍 도착했어. 그러면서 미팅 시뮬레이션을 싹 해봤어요. 시각화로. 경험이 없는 자는 절대 대답하지 못할 다양한 질문을 할 것도 내가 이제 머릿속에 넣고 솔직하게 답을 하면서 프로페셔널적인 것이 전달을 되게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 번 봐요. 그리고 나서 미팅이 들어가면 당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이해가 됐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침이에요. 제가 오늘도 12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라클 모닝도 싫어하고 왜냐면 게으르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침에 부자들은 일어나서 시각화를 한다. 아침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각화는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따라락 파노라미처럼 스르륵 보는 거예요. 1분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어. 좀 중요한 날은 5분도 하고 10분도 해. 디테일하게 그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시각화라는 게 막 뭔가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네요. 잘 됐을 때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에서 잠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데 파워넵 10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뭔가요? 파워넵은 쪽잠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워를 나한테 주는 쪽잠. 스페인 같은 데서도 되게 이 파워넵을 많이 쓰는데 15분 미만으로 제가 살짝 잠을 자면 몸이 피곤이 싹 가셔요. 되게 희한한데 내가 아침처럼 기분 좋게 다시 오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파워넵을 언제 하냐면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 6시 사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저녁 시간도 프레시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5시까지 미팅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가 딱 여기 오기 전에 10분 알람 맞추고 10분 자고 딱 일어나니까 진짜 그 전까지 와 이거 오늘 인터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납이라는 개념이군요. 진짜 자청님은 자성가 할 수밖에 없어. 왜요? 그거를 보고 한번 테스트 해본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자청님만의 파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요즘 냉수 샤워가 정말 좋다라는 앤드류 휴버먼 교수도 그렇고 해외 자기개발 뇌과학 막 이쪽 분야에서 되게 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냉수 샤워 정말 효과 있나요? 네, 효과 있습니다. 엄청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토니 러빈슨이 아침에 냉수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냉수 샤워할 수 있도록 냉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집을 개조를 했는데요. 이 냉수 샤워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목욕을 할 때에도 따뜻한 물로 한 다음에 항상 찬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샤워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굉장히 프레시하고 온 세포가 살아납니다. 뇌과학 되게 좋아하시니까 뇌과학의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샤워법이죠. 최근에 투자자 형님이랑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형님이 얼음 목욕 이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1년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앤드류 휴버먼이나 이제 뇌과학 쪽 많이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완전 열변을 토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반가웠습니다.
책을 보면 존 아사라프라는 사조 매출을 하는 부동산 사업가, 이 사람이 비전보드라는 걸 한대요. 비전보드 이건 또 뭔가요? 2022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비전보드인데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글로도 적으면 적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갖다 놓으면 이게 지금 접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제가 바드프로필 했던 저고요. 이렇게 몸매를 유지하자, 철인 3경 경기에 나가자, 투자에 조금 더 공부를 하자, 토니 라빈스처럼 강연 전문가가 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전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2021년도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세계 여행하면서 이걸 만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인터넷으로 아 이제 내가 육지에 돌아가면 전기차를 타야 되겠다, 테슬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전기차가 인터넷에 제가 전기차하고 쳐보니까 이 차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오려갖고 여기다 붙였어요. 나는 전기차를 내년에 사겠다. 제가 2022년도에 육지에 들어와서 차를 살려고 세상에 있는 전기차들 좋은 거는 다 타봤어요. 이거는 이미 잊었는데 차를 타보고 나서 벤츠 EQS라는 차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색깔은 뭘로 할까? 빨간색을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무슨 색으로 할까? 그랬는데 배트맨 색깔이 딱 있더라고요. 이거 좀 특이한데 배트맨 색 한번 사볼까? 하고 샀는데 웬일,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보고 소름 끼쳤잖아요. 이 비전보드에 있는 똑같은 차를 제가 샀더라고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비전보드에 넣을 정도의 꿈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이루기 힘들 것들을 넣거든요. 만약에 비전보드에 넣었던 것들 중에 70만 이루어도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800배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을 못 이루는 이유가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넣어놓잖아요? 안 밀려나요. 왜냐면 이걸 해가지고 저는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책꽂이에다도 놓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면 내 잠재의식에 있는 내 무의식은 지속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비전보드 설명 듣다 보니까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버킷리스트도 쓰면은 뇌에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니까 좀 더 다가서게 되는데 그 다음 버전이 시각화인 것 같고 그 다음 버전이 그걸 아예 사진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뇌에서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들 내년부터 무조건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전 제일 좋았던 부분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세계 최고의 부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엄청 피도 눈물도 없으면서 완전히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평이 되게 많은데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을 빈둥거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 3시간 빈둥거리는 게 안 되잖아요. 결국에 저녁에 퇴근하고도 3시간 빈둥거릴 수도 있고 주말에도 빈둥거릴 수가 있는데 회장님은 빈둥거리는 기술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빈둥거린다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마누라랑 자식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기, 요리로 할 수도 있고 설거지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분의 말에 하면 빈둥거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시간에는 저는 남편하고 딸하고 눈 마주치면서 저녁을 길게 먹습니다. 최소한 2시간, 3시간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이 음식이 맛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거 진짜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뇌가 항상 일만 하거나 깨어있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인사이트가 번뜩 오는 이런 생각들을 내 회사에 적용시키고 자청님이 나는 아침 싫어 너 왜 자꾸 아침을 강조하니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애플이니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이런 거 다 방문해봐도 저녁 12시 1시 이때까지요 불 다 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기세 낭비하려고 불을 안 끈 게 아니에요.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 뭐 이런 속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프처럼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자청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은 아침이 아니라 끈기예요. 어떤 끈기냐면 내 성장에 최소한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쓰자. 왜냐하면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늘 가난하고 아무리 오늘 내가 찌질해도 성장하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바쁜 일을 막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내 성장, 내 건강관리 이것을 후다닥닥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 소모
하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 20분을 확보하시고 그 20분을 제가 제안하는 것을 하시면서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왜 아침에 하면 더 좋냐면 내가 아침에 내 일을 다 보고 나서 성장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시각화 같은 것들을 오후에 해버리면 후다다닥 지나가서 못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참 많아. 하루 깜빡하고 이틀 깜빡하고 3일 깜빡하고 계속 깜빡되다 보면 이런 거를 안 하고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냥 아침에 해라 이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편집자분이 아침이라는 거를 넣어서 마케팅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책의 주제는 사실 아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100일 동안 20분씩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못했지만 모닝 시크릿 루틴 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이 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켈리치 회장님께서 40년 동안 자기 개발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에기스만 모아서 내가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좋다라고 하는 거를 책에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독습 좋아하죠. 오늘 나눈 이야기는 크게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시각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시각화를 하는데 그걸 허무맹랑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벌어진 일들을 시각화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은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일이 잘 풀릴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시각화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헷갈려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시각화 방법을 진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웰싱킹 시각화라고 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켈리치 회장님의 거의 모든 시각화의 정수를 담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5분 10분만 자도 신경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을 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냉수 샤워, 이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네 번째는 비전보드. 비전보드라는 거는 올해에 이룰 거, 우리가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상상만 하거나 아니면 글로 쓰거나 이거를 넘어서서 아예 사진으로 만들어버려서 붙여버린다면은 뇌에서는 아 이게 매우 중요하다, 나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둥거림에 대해서,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창업자는 9시에 일어나면 12시까지 3시간 동안 빈둥거린다, 그거를 켈리치 회장님께서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아마 제프 베조스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제프 베조스가 완전히 효율, 능률층이기 때문에 저는 켈리치 회장님이랑 조금 다르게 해석했을 때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사업에 더 도움되는 거, 물론 행복도 찾으면서 약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어쨌든 빈둥거리는 스킬 자체도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고 일만 한다고 해서 효율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오늘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켈리치 회장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